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잘 터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방인가요? 노래방은 아니고요. 빈 방입니다. 그저 빛 청명. 안녕하세요. 잘 지금 잘 안경 끼고 잘 나오나요? 안녕. 축하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이거 엄청 달았네. 은방방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어주셨나요? New song sounds good. Thank you. Thank you. 오빠 축하해.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어때? 노래 들은 사람 손 들어 주세요. 노래 들은 분들. 노래 들으신 분손 들어 주세요. 아. 짝짝짝짝짝. Congratulations to new song. 청명 그저 빛 just light. 어떻게 들었어요? 들은 분들 손 드신 분들 중에 약간 한번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손.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노래가 너무너무 좋고 듣던 대로 노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맞죠? 그거 제 녹음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안 높게 불러야 돼가지고 힘들게 녹음을 했는데 힘들게 녹음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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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제가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드렸죠. 피드백 할게 있나요? 청명님이 불렀는데 으이그 고마워요. 청명 세계관 쫙 나오던데요. 맞아요. 내 옛날에 말했잖아. 청명한 날의 유튜브에서 메이킹 필름 잠깐 지저프로 나올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명 세계관이 존재한답니다. 청명 세계관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듣기는 쉬운데 부르는 건안 쉬운 노래. 저도 듣기는 쉬운데 부르긴 너무 어려워요. 이번 노래 완전 축가. 이것도 굉장히 준비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축가로서도 되게 괜찮은 노래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저 빛이라는 게 약간 홀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성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축가로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불러드리고 싶네요. 청명 세계관의 주인공 그거 내가 되고 싶다. 이걸 노래를 듣는 사람이 그 세계관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요. 헤어지지 말자고 힘들어하던 청년은 바로 썸을 타더니 역시 사랑의 MZ세대라서 사랑에 혹 빠져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청명의 세계관에 지금 약간 감정선입니다. 축가로 좋지만 청명님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극히가 아니어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근데 조금 높긴 높아요. 얼굴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아,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린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제가 음원을 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오늘 그리고 이제 날짜가 잡히고 나서부터도 막 녹음하고 준비하면서도 뭔가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있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되니까 너무 이렇게 딱 공개를 하고 많은 분들이 막 좋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즐겁고 신나는 날이에요. 저도 굉장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음에 봄 페스티벌 가자. 약속. 축하 많이 받고 행복한 하루였길 바랍니다. 아, 덕분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올까? 이런 생각을 한켠에서 했었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오늘이었네요.
행복을 불러주는 가수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계속 응원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으니 계속 꾸준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가사도 되게 좋죠. I like your new song. 감사합니다. 청매형이 행복하게 웃으니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모두 지금 행복해졌네요. 아니 진짜 노래 듣고 눈물 나. 왜요? 왜 눈물 나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약간 벅차오르는 노래죠. 가사가 모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밖에 없네요. 예, 저도 이 노래가 좋았던 게 뭐냐면 노래가 뭔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노래였어요. 그래서 듣고 아 이 노래를 듣고 이 호불호는 없겠다. 긍정적인 노래라서 주변에서도 너무 좋대요. 좋은 가수 알게 됐다고. 그래서 뿌르다 영광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너무 이쁜 노래예요. 무한 로딩 중.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눈물 나요. 우리 울었송 울었송. 진짜 울었어요? 음색이 너무 예쁘세요. 살아녹아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그때 사실 녹음을 하고 그때 이후에 지금 목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또 목이 지금 조금 환절기고 하면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무튼 노래 목소리 이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지금 목이 약간 걸걸해서 죄송합니다. 울디마 쫙 울디마 울지마 울지마 로맨스 영화 보고 울컥하고 노래 듣고 울컥.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벅차오르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작게 시작하다가 속삭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막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봄이랑 초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데 이번에 잘 되고 봄 초여름에도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맞아 녹음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듣기에 괜찮다면 제 목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 가수 청명 인지했어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목소리도 좋아요. 어느 계절엔 다 어울려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고뇌 퀴즈 해결. 고뇌 맞아요. 고뇌 그거였어요. 고뇌자미든 헤어지지 말자 들을 때도 없는 연인과 이별한 기분으로 여운이 깊게 남았는데 그저 빛은 없는 연인과 깊은 사랑에 빠진 꽁냥한 기분이에요. 오, 제가 노래에 실은 감정이 잘 전달이 됐다고 느끼신 거겠지요? 뭔가 그 톤에 그리고 약간 이런 감정에 감정선에 집중을 해서 불렀는데 이제 계절송 한번 갑시다. 아니 이쁜 목걸이 아까워하세요. 곤 그래 뭐 곤주 민주 곤주 막 이랬잖아요. 곤으로 시작하는 첫 글자가 곤이잠미든 이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맞추셨었어요. 누가 맞춰가지고 내가 그것만 자꾸 피했었어. 곤이 맞아 곤이잠이든 너의 모습 뭐 이렇게까지 딱 그 어구를 다 말하셨어요 누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행복해 보여서 그런지 얼굴에 빛이 나네요. 빛이 나. 감사합니다. 퇴근하면서 행복하게 들었어. 고마워요. 행복하게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노래 진짜 좋은데 근데 킹왕. 아 영광입니다. 권이 듣자마자 방방 뛰었어요. 그거 저예요. 그러니까요. 맞추셨어요. 그래갖고 곤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바로 맞췄는가 이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곤 하자마자 누가 곤이 잠이 든 너의 모습. 근데 딱 너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고 막 다 읽은 거였어요.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 이랬잖아요. 그래서 흰니티도 너무 잘 어울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오늘 스트리밍 했어요. 저도 스트리밍 했어요. 많이 들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한번 스트리밍이 되면 뭐 될까 해가지고 저도 스트리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라이브 키면서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가을에 단풍이 든 나무 아래서 듣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이든 너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 따스한 햇살 새들의 노랫소리 포근한 하루의 시작 You always stand by me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박수 진짜 높네요. 그걸 했네. 그러니까 진짜 높았다니까요. 여기 뒤에 브릿지 뒤에는 진짜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메이킹 필름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녹음을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걸 불러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르는데 마지막에 Only You 여기서 이게 보통 이제 녹음을 하면은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뭐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걸 분배를 잘 해서 써야 돼요. 분배를 잘 해서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순서를 처음부터 쭉 부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사비를 부르고 이제 2절 부르고 2절 사비까지 이제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브릿지 가끔은 실감이었나 여기 부르고 이 모든 게 혹시 꿈일까봐 그 다음에 상상 속의 행복일까봐 여기 이렇게 딱 부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부터 이미 목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거의 뭐가 조금만 더 버텨줘 이러면서 녹음을 한 게 이제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게 그 뭐야 마지막에 너만이 아껴질 거야 뭐 하고 나서 마지막에 Only you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목이 쉬었어서 마지막 부를 것이었어. 마지막 입세였어. 마지막 입세 마지막 목소리 내고 저는 이제 그때 목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날 할 일을 다 해버렸었습니다. 기승전결 확실해서 더 좋아. 아 이런 약간
약간 이 K-팝스러운 기승전결 아주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Only You가 약간 마지막 입새에 그런 호흡 같은 여린 호흡 있죠. 다시 들어볼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좋아하는 제가 마음에 들게 부른 부분이 있어요. 하얗게 불태웠어. 거의 뭐야, 거의 약간 쇳소리와 함께, 호흡소리와 함께 only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키가 높아서 힘들었던 곳은 키가 가장 높은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높게 계속 가요. 뭔가 시청률 50% 넘은 드라마 OST 느낌? 맞아요. 약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끝난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었는데 약간 또 이제 또 혁명의 또 세계가 생겼어요. 잠깐 집 앞으로 나올래. 여러분 그 가로등 매미 버전 스토리 아시죠? 제 장면 하나 또 떠올려 볼게요. 지금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약간 회사원이야. 회사원인데 둘이 어떠한 오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별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둘이 갑자기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각자 가는 길목에서 서로와의 추억이 있는 곳에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눈이 멍해지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돌리는 거지. 그렇게 되돌리다가 아,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이 모든 게 나나나나나 그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저 미친가 봐 하면서 갑자기 둘이 동시에 이 한 장면이 두 장면으로 나눠져. 그러면서 둘이 갑자기 서로가 기억하는 동시에 같이 있는 장소 거기로 갑자기 겁나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뛰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 머리를 묶었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깔끔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뛰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 풀어요. 근데 머리가 팍 이렇게 되는데 그 머리 팍 하는 요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이. 카메라 장면에서는. 그래서 그게 그저 빛. 어때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안경을 썼는데 이게 뛰니까 안경이 자꾸 덜그럭거리니까 안경을 칭 하고 이렇게 벗으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 갑자기 안경에 햇빛이 약간 이렇게 와서 칭칭 하면서 빛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그저 빛. 지금 갑자기 생각했어요. 어때요? 당장 드라마 계약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알죠. 이제 우리 아까 여기 댓글 주셨는데 좋아요. 가로등 앞에서 만난 거야. 그 반팔 남방 입었던 걔가 가로등 앞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둘이 하면서 겁나 뛴 거예요. 겁나 뛴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여주에서 두발 차이 없음. 맞아요. 그래서 겁나 뛴 다음에 하고서는 딱 둘이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는데 아이고 Only you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예요. 어때요?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는 청명세계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열린 결말. 작가님 괜찮아요? 반팔남방 이런 디테일,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중요 포인트 겁나 띄워야 돼요. 그래서 숨이 엄청 차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드라마 작가 데뷔하셔야겠어요. 그래요? 드라마 작가 말고 약간 뮤비 작가 어때요? 뛰어서 목소리 삑사리 나는 것까지 재현하신 건가요? 이거는 뭐 재현한 거 아닌데
제 지금 목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니, 딱 같이 해피엔딩 해주라고요. 딱 같이 해피엔딩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청명이 음원을 못 내면 어떡해요. 뮤비 작가 그걸 또 받아. 네? 받아야지. 웬만한 건 다 받겠습니다. 오, 디테일이 다음을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열린 결말. 헉헉, 그저 너였어. 뛰면 침 나와요? 침까지? 그래도 뮤비인데? 열린 결말. 드라마죠. 여러분, 근데 저 머리 했어요. 그저께 머리 했어요. 그저께. 이렇게 머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볼륨 매직이 약간 눌려있는 상태라 오늘 지금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계속 만졌어요. 그래서. 그럼 또 헤어지지 말자 가는 거지 뭐. 네. 그 무한궤도. 무한궤도는 뭐다? 결국에는? 숨수밍이다. 숨수밍이에요. 무한궤도. 헤어지지 말자 들었다가 이제 잠깐 집 앞으로 나올래 들었다가 이제 그저 빛 들었다가 여기서 하고서는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자 불렀다가 다시 이제 잠깐 결국 헤어진 거야. 그럼 잠깐 집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머리 한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음원이 너무 좋아서 잊고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명세계관 남주 여주는 죽을 때까지 완결은 없다. 그쵸. 죽을 때까지 완결이 없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관의 가장 큰 건 뭐야? 세계를 계속 돌려들어야 된다. 그거입니다. 이제 노래 들으면서 머릿속에 뮤비 재생될 듯. 제가 딱 이제 이 화면까지 만들어줬죠? 제가 저희가 지금 아쉽게 뮤비는 이제 없는 채로 이제 음원이 공개가 되었지만 제가 지금 오늘 머릿속에 뮤비를 지금 심어드린 거예요. 어때? 세계관에 갇힌 사람 나야나. 청명세계관 담당하는 오비스씨. 오비스씨라고 불러주세요. 청명벌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그거 뭐라고 하죠? 리액션 한번 살펴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약간 일렉 기타 같이 나오는 이 악기 있죠? 그 악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제가 원래 그 악기가 이런 미디움 템포에서 나오는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그런 좀 약간 징징징 이럴 때 벅차오르는 감정? 그거를 뭔가 극대화시켜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아마 진짜 실제로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거기 잠이 든 너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 여기서 혹시 들리시나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할 때 실제로 좀 미소를 지으면서 막 불렀었어요. 왜냐면 그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들어보면은 약간 웃는 발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이런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이런 가창자의 의도를 조금 알고 들으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려는데 혹시 재미없네요? 재미없는 거니? 다시 들어볼래요? 거기 잠이 든 너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 네. 미소가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안 느껴져요? 약간 그런 느낌. 따스한 햇살, 새들의 노랫소리. 여기, 이거는 약간 뭐랄까. 따스한 햇살, 새들의 노랫소리. 약간 하얀 이불,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창에 칭칭칭 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약간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불렀어요. 포근한 하루의 시작. 여기 제 최애 파트 나옵니다. 제가 이 B 파트라고 하죠.
프리코러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하고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들어보려고. 여기 부분을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You always stand by me. It's like a dream. 그 다음에 또 웬종일 내 맘을 두드리네. 여기가 좋아서 한 거거든요. 이 웬종일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웬종일 내 맘을 두드 내 맘을 두드 약간 이게 약간 간드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간드러지는 약간 그런 느낌? 간질간질한 느낌? 그 부분을 좋아서 그 부분을 좀 살려서 잘 불러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녹음날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할 때도 이제 작곡가님이랑 이렇게 해서 할 때 이 제가 이 B 파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부분 진짜 욕심이 나서 잘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작곡가님이 확실히 이 부분을 이 부분 딱 처음 부르자마자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좋아하셔서 그런 건지 욕심을 내신다 하셔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진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된다고 거의 몇 번 만에 고했던 부분이에요.그저 빛인가 봐 눈이 부시는 걸 너만 있으면 난 다른 건 필요치 않아 정말 이것도 이 부분도 이 정말도 뭔가 진짜 정말 정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싶었어요. 다른 건 필요치 않아 정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노래에 그걸 담을 순 없으니까 약간 뭔가 진짜 진짜 뭐 우리 너무 좋으면은 진짜 엄청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정말 이런 뭔가 진짜라고 막 이런 느낌을 담고 싶어서 좀 그런 약간 찡찡대는 느낌 그거를 담으려고 했는데 잘 담아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들리세요? So 소중한 날 사랑 약간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나이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로 불렀나 봐요. 세상 나나나나 소중한 날 사랑 이렇게 나이로 약간 미묘하게 내 사랑하고 나의 사랑 그 중간에 있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녹음을 그렇게 한지 난 몰랐었는데 조금 발음을 그렇게 불렀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나요? 나의, my love 같은 느낌? 내 사랑인데 발음이 좀 미묘하게 나의 사랑으로 들은 적 없는데 저는 그렇게 나만 그렇게 들었나 봐.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들리는 그 약간 미묘하게 뭉개지는 발음 있죠. 나의하고 내의 중간에 있는 그런 발음이 너무 근데 듣는데 자꾸 이게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꽂히니까 전 좋더라고요. 나의 사랑 곡도 굉장히 예쁘다. 그러니까요. 근데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세상 누구보다 뭐 어디 어느 부분이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 사랑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들려서 내 사랑과 나의 사랑의 어떤 중간에 있는 그런 묘한 발음? 되게 좋았습니다. 다른 건 필요치 않아 정말 그저 빛인가 봐 눈이 부시는 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 사랑 이 말할 수도 없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어려운 부분.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죽인 거거든요 소리를. 이것도 약간 뭔가 줄락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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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뭔가 그런 좀 그런 포인트를 좀 살리고 싶어서 조금 죽인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원곡도 조금 의도한 게 그런 거였는데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예, 이런 느낌? 작아지는 느낌? 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가사가 너무 좋아. 저도 그래요. 그게 너무 좋죠.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내게만 특별한 사람이래요. 가사가 밀당 느낌인가요? 제가 뭐 밀당을 그러니까 노래를 좀 듣는데 약간 이렇게 좀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해서 조금 이 뭔가 이 텐션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멜로디가 진짜 좋아. 오빠가 신나게 보여서 좋아. 저 지금 많이 신나 보이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이거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노래도 제목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목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쓰는 어구잖아요. 그저 빛 뭐 이런 느낌이다. 그저 빛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노래 제목이 되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차분한 머리와 상반돼서 되게 신나 보여요. 청명님 오늘 텐션 난리 났다고 소문 듣고 아 지금 저 약간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곡 해석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건 사랑이다.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요? 오늘 떨리진 않았나요? 떨리고 설렜어요. 떨리고 설렜었어요. 가사 이렇게 설명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이어서 해볼까요? 근데 만큼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 부분 얘는 또 듣고 다음 여기서 그 브릿지 부분 가끔은 실감이 있나 여기가 약간 내가 우주선을 그러니까 너무 너무 행복한 막 이런 기쁜 기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게 그 공간이 그 작곡가님도 뭔가 이렇게 우주 속에 떠있는 기분처럼 이렇게 불러달라는데 저는 어떤 걸 상상을 했냐면 약간 너무 좋은 나머지 어떤 감정에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져서 내가 우주선을 쓴 우주복을 입은 거예요. 갑자기 우주복을 입은 다음에 그런 뭔가 밤하늘색 같은 엄청 큰 우주에 쭉쭉쭉 하면서 이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가끔은 실감이 안 나 하면서 그냥 이 진공 속에 떠 있는 그런 장면을 근데 그 거기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은 실감이 안 나 이렇게 그런 이미지. 저 좀 이상한가요? 지금 보시는 분들 주는 게 나 많이 이상한 거 이상한 얘기 했나 본데? 근데 여기 점점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 우주 속에. 그러면서 이 세상이 갑자기 확 밝아져요. 그러면서 환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워. 내 자신보다도 너를 위해 더 많이 아껴줄 거야. 그저 숲빛인가 봐 눈이 부시는 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사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부른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 부분. 여기가 너무 뭔가 귀에 딱딱 꽂히게 약간 여기는 잘 부른 것 같아요. 내게만 특별한 약간 이런 느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부른 것 같아요. 내게만 특별한 사람. 이렇게 뭔가 딱 뭔가 진짜 특별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네,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딱 말을 딱 꽂히게 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잘 부른 것 같다 딱 듣고서는 잘 부른 것 같다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진짜 넌 특별해 이런 느낌. 발음이 거의 윤종신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저빗을 불렀답니다. 이거 듣고 헤어지자마자 들으면 찌통 오겠다. 진짜 노래가 세상 행복한데. 1초부터 끝까지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멜로디도 가사도 목소리도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음.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곡은 이렇게 들어주실 때 이렇게 들어주시면 조금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프리코러스에 또 왠종일 내 맘을 두드리네 이 부분. 얼마나 노래 많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영광입니다. 나 하도 들어서 노래 가사랑 멜로디 거의 다 외웠어요. 하루 만에.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이 노래는 청명의 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 리액션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껴둘게 될 것 같아요. 아, 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쁘네요. 노래 설렘 그 자체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설명 들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제가 어떻게 가창자가 어떻게 불렀는지 조금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노래를 조금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진짜 좋아요. 후반부에 빛이 가장 쨍해지는 느낌, 그게 벅차오르는 그 느낌이겠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 받았습니다. 약간 떼창곡 느낌이죠. 빗길만 걸어요. 우리 다 같이 빗길만 걸자고요. 물 튀겼어.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약간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네. 지금 화면 보고 아까부터 이거 약간 여기가 이게 약간 이런 철 재질이라 약간 녹슨 거예요. 떼창 못하잖아. 너무 높아. 떼창 연습할게요. 아무튼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설거지해줘. 설거지 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변명. 저 원래 약간 변명. 그 변명 해명의 달인이잖아요. 알죠 알죠. 키키키키키키. 빈티지 느낌인 줄 알아. 빈티지 느낌은 아니고 쓰다 보니 빈티지가 됐습니다. 12시에 뭐 하면서 노래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시계만 봤어요. 하루 종일 시계만 봤습니다. 언제 나오나 하고. 그리고 바풀이들도 그렇고 노래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기다릴까. 빨리 나와라 좀. 빨리 나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민주 진짜 그저 빛.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못 넘어가요. 해명해야 돼요.
고음 부분에서 마이크 넘기지 않기. 예를 들면 뭐 어디지? 이 모든 게 혹시 꿈일까 봐 상상 속의 행복일까? 이런 느낌? 우리랑 같았구나. 우리도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고 그랬는데. 그쵸. 왜냐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알고 저도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전날에 이미지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비 부분 멜로디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신났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뭔가 이 사비라는 거는 그냥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엔 디테일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커다란 한 뭉탱이를 딱 보여주는 거니까 그 부분이 딱 들려줬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까지 이제 조그만 디테일들만 보여주면 되는데 뭔가 그 디테일을 보여줄 시간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서로 마이크 토스 또 왜? 또 마이크 토스 하자고? 상상 속의 행복일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는데 비처럼 널리 널리 퍼져 그저 빛 같은 가수가 될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계속 봐주시고 음원도 계속 기다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마이크 못 받아. 왜요? 왜? Promise you 이 부분을 드릴까? 그 부분을 드릴까요?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빛날 일만 있길 바래요. 음치박치인데 큰일 났네요. 음치박치 중요치 않습니다. 같이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저 응원만 했을 뿐인데 실천은 결국 민주님이 한 거예요. 노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모든 게 다들 응원해 주시고 저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뭔가 제 노래를 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이니까 이렇게 비로소 결과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무한반복 기분 좋다. 그냥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울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헤어지지 말자 음원 나왔을 때는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왔네? 그냥 갑자기 이랬어요.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깐 집 앞으로 나올래는 헤어지지 말자 노래 나오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 거였고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한 1년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번에 내니까 이번이 더 뭔가 긴장되고 더 뭔가 울컥하고 처음 낸 것보다 훨씬 그리고 뭔가 노래 곡분이기 때문인지도 그러고 막 그런 것 때문인지 막 더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이크 돌리기 하기 얼른 220 콘서트 진행시켜. 마이크 돌리기에 지금 완전 다들 완전 또 그 늪에 빠졌구나. 라이브로 들으면 눈물 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이브로 부르면은 한 3절쯤 가서 고통스럽게 부르는 저를 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기다렸었어. 예. 그 기다림이 뭔가 헛되이지 않게 결과물을 제가 이렇게 들고 여러분 저 이제 녹음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날이 오늘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민주님 행복하면 그걸로 이미 그 접이신 성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통의 눈물. 그러니까 뭔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맞죠? 오늘 하루 종일 다 그냥 다 고맙다고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장하당 민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얀 니트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다 고맙다고 막 하는 약간 이런 감동적인 분위기. 좋은 노래, 행복한 노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면은 또 이제 또 잘 준비해서 그 다음이 또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나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이 있고 계속 그 다음이 있겠구나. 그냥 렛츠고 하자 이런 느낌? 부르면서 들려주면서 행복한 정말 최고의 노래입니다. 예. 예, 여러분 말대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성공적이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겠죠. 여러분들은 먼저 와서 지금 들은 먼저 와서 들어준 사람이에요. Let's go, let's go. 민주님 좋은 노래들 들으면서 또 기다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노래가 세 곡이 됐으니까 사실 두 곡이 되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세 곡이면은 이거 들었다, 이거 들었다, 이거 들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좀 좋아진 점. 청명 노래 들으려면은 세 곡 좀 요거 들었다가 1번 들었다가 3번 들었다가 2번 들었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뭐 할 얘기 있었는데 또 앞으로 더 많이 들을게요. 렛츠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노래 얘기를 할 때 역시 가장 행복해 보여요. 약간 들떴죠? 들떴어요. 노래 얘기하니까 좋아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리고 곡 분위기도 세 개가 조금씩 약간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슬픈 발라드지만 정통 발라드고 두 번째는 약간 달달하고 약간 두근두근 되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부드럽게 시작해서 뒤에는 완전 폭발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골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멜론 플리 1시간 채워야 스밍이 인정된대요. 1시간 플리 만들어줘요. 꾸준히 해서. 오 그래요? 1시간 플리? 그러면 지금이 한 몇 플레이리스트 지금 몇 정도 되죠? 10분 되나? 10분 조금 넘나요? 그리고 이번 브이로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 그 먹는 거? 전 거 좀 걱정했거든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괜찮았구나. 1시간 플리. 아무튼 저도 또 앞으로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플레이. 네. 재미없다는데 엄청 재밌고 복스럽던데요. 발라드 좋지만 이런 템포 이런 멜로디를 좋아해요. 네. 이번 브이로그 진짜 먹고 끝났는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군침 진짜 잘 먹는다 했잖아요. 저 네 아무튼 엄청 오늘 기억에 많이 남을 하루일 것 같은데 오늘 자기 전에도 여러분들 그저 미인 많이 들어주시고 또 출근길이나 이런 날 들으면 또 상쾌하게 출근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쪽기 정답 알려줘요. 쪽기 3번. 저 오늘부터 청명시 입덕했어요. 어? 입덕. 일로 와요. 역시 브이로그의 정수는 먹방. 쪽기 3번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도 그저빛 오늘 멜론 들어가서 저도 들을 거예요. 멜론 들어가서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축제같이 서로 고맙고 뭐 기쁜 마음 서로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어요. 안녕.